카샤님이 음식하면 우리가 은근히 다른 사람한테 먼저 먹인다. 자, 오늘은 롬 방송 세 번째. 나는 너희가 부끄럽다. 저희가 컨텐츠를 뭐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유저분들을 초대하는 걸 한 번쯤은 해야 되겠다. 소개해주세요, 길마님이. 저희 길드에서 길드 공헌도도 가장 높고 전투력도 가장 높은, 그리고 아마도 레벨도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SPC 무기마루님을 모셨습니다. 비트코인 초대박난 부자처럼 입고 가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잘 입고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영종도 사는 독고노인 무기마루. 무기마루입니다. 자, 65렙. 직업이 뭐죠? 레인저. 아, 레인저요? 아, 레인저. 어쨌든 캐릭터를 한번 볼게요. 장비 한번 보여주실래? 오, 오 뭐야, 보라색 장비. 아, 보라색이 많으시네. 두 개네요, 보라색이. 두 개, 두 개. 오, 악세서리 구강이네. 뭐야, 구강 가셨네, 저거? 코스튬 한번 볼게요. 아, 오, 어, 코스튬 중요하지. 네. 어, 보라색이야! 개부러워! 근데 보라색하고 파란색하고 기본적으로 뭔 차이야? 일단 공격 속도가 좀 달라요. 공속이 많이 차이나. 그러네, 공속이 아, 어마어마하네. 펫 네. 한번 볼게요, 펫. 가디언. 파란색인가요? 네, 파란색. 아. 어, 얘는 의외로 별로 안 좋은 걸 끼고 계시네? 아니, 근데 다른 유저들도 보면 코스튬은 되게 삐까뻔쩍한 거 끼고 있는데 가디언은 찌랭이 끼고 있는 사람들 꽤 있어. 아, 그거 왠지 내가 이제 알아요. 과금 때문이에요. 맞아. 아~ 과금으로 안 되니까 방송을 딱 하게 되면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나 핵과금로는 아니니까. 핵과금로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과금도 아니에요 우리는. 찌랭이야. 찌랭이야. 무한으로 즐겨요. 무과금이라고 얘기하는 게 30만원 정도 한 사람들을 무과금로라고 한대요. 그게 진짜 과금을 거의 안 한 사람들. 소민이 어저께 과금했잖아요. 58,000원. 저는 무과금이에요. 안타까운 얘기네요. 되게 싸우는 거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사람 없는. 사람이 좀 네. 아, 거기 가시는구나. 아, 여기 가시는구나. 전 여기 못 가요. 무슨 어? 못 가는데? 저 여기 못 가요. 화살 나가는 속도가 좀 빠르네? 오, 그러네. 오, 시원시원하다. 이 정도 공속? 공속은 확실히 눈에 띄는 차이가. 이게 스킬은 그렇게 많이 안 쓰네요. 에미딸이야. 이거는 마법사 빼고 다 똑같구나. 네. 저는 만화가 80% 이하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저기 위에 지금 28초밖에 안 남았는데 한 번 저 보스 잡는 것도 들어가서 볼까요? 어, 이 보스! 네. 레인저가 도대체 몇 명이야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레인저인 것 같아. 나이트들은 저 앞에서 왜 몸빵을 자동으로 내고 있냐고. 오! 어, 지금 끝났다! 몇일까? 아, 레인저 중에선 11이고 아~ 전체에서 23이네요. 되게 늦게 때리셨어요. 예. 한참 있다 때리셔가지고. 자금은 얼마 정도 하셨어요? 현재 지금 한 40만원 정도. 40이요? 어~ 아, 40 찌르면 이 정도구나. 엄청난 똥손이라 겨우 영혼 변신 하나 받은 거죠. 40이면 보통 요거보단 조금 더 받는다? 더 그래서 오늘 도움료 받아볼래요. 패키지를 아직 안 샀거든요. 네. 이번 달 패키지? 네. 그래서 이거를 대신 까주셨으면. 어떻게 손이 떨려. 아, 이게 패키지를 긁는 사람이 정말 있구나. 난 처음 봤어요. 이게 오늘 한번 무기마루님이 지르는 걸 한번 보고. 사실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 이 양반이 하는 걸 보고. 그런 거 있잖아, 카샤님이 음식하면 우리가 은근히 다른 사람한테 먼저 먹인다. 닥쳐! 이거 먼저 까주실래? 어, 황금 장비 상자를 여기다 모아놓으셔서. 아, 근데 시민님 확률. 아~ 영웅이 나올 확률이 0.7%. 어, 이거 왜? 하나도 없어? 녹차 바치네 아주. 여기가 보성인가? 이게 다예요? 도레미가 가는 거 추천합니다. 어제 혜민이가 대박 터뜨렸거든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거 만약에 꽝 나오면 어떡하냐? 아니야, 여기서 꽝이 나오더라도 저에겐 합성이 남아있어요. 아. 설사 여기서 안 나오더라도 또. 아, 근데 괜찮아요, 그거 물어보고 하자. 저 쓰실 거예요? 네, 써야죠. 언니는 이제 거래소에서 장비 네. 같은 거 맞추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방에 전설 코스튬을 노려야 된다. 이거 네. 원하신대요. 오늘 보라색 맞기도 좀 어려운데 빨간색 나올 수 있을까? 나온다고 생각해야지 나오는 거야. 한번 봅시다. 갑니다. 가자. 어, 그냥 바로 해? 갑니다. 예스, 예스. 와, 너 진짜. 오! 먼지 덩어리밖에 없고. 제 손가락이 지금 좀 안 좋으니까 얘 팬더의 힘을 빌릴게요. 아! 잠깐 잠깐 잠깐. 심호흡하고 해주세요, 도레미님. 오, 갔다 왔기 얘기는. 일단 다이아부터 가시죠. 이것도 8번. 바로 그럼. 가. 자. 네, 바로 하시죠. 나 아직 두 번의 네. 기회가 남았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직 합성이 남았잖아요, 합성이. 네. 와, 이거. 어... 야, 저 확률 한번 보고 합시다. 영웅이 10%네. 높네. 아! 와! 나온다고 생각해야지 나오는 거야.
한번 그러면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앞에 상처 있으신 분이에요. 저요? 무슨 상처요? 아 이분? 아이고 내 알바? 나는 즐겁게 뽑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잘 모르는 사이 같아요. 하나 둘셋 넷! 아니 잠깐만 지금 이거 여섯 개 나온 거야? 사랑이 나올 확률이 1.25였어요 와 어. 완전 성공했네. 아니 맞잖아요. 저 운 좋다고. 남의 거 할 때만 운이 좋네. 와 자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오! 보니까 재밌다. 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10개? 20개? 저는 다중 강화라고. 아 저기 있구나. 오 뭐야. 오! 이건 다 되겠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오! 다 됐어!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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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되거나 안 되거나. 내가 미래에서 보고 왔어. 된다. 다 한 겁니다. 다 했네요. 400만 아깝네. 400 날리신 분 같아요. 저 뭐야? 혜택? 아, 저 버프. 아, 랭커 되면? 네. 패치 노트 보면 거기에 랭킹도 다 적어주시더라고요. 어느 섬에서 누가 1위고. 이거 되게 좋네? 랭킹 버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길드에서 처음으로 2만대를 가시는 분이 지금 나오기 직전인데 오늘 저희가 뽑기 잘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아, 금방 가실 것 같아요. 19,600 가면은 2만 보니까 이거 어때요? 뭐 과금을 좀 해야 되겠다. 돌미님은 레인저 보니까 어때요? 하고 싶어요? 아니요. 반대인거 처음 보면 이제 길드 레이드를 보죠. 우리 길드 레이드 얼마 안 남았어요. 길드 아지트를 지금 열 수가 있어요. 거기 안에 길드 레이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길드 1등이신 유마루님 모셔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무과금러를 한번 깜짝이지만 무과금 아니에요. 그지나불. 스파이럴캐치 채널 즐겁게 보셨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